선막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의 떡상과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공부하시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떡상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미 한번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떡상과 예수님, 성소 내에 있는 떡상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당시 다 못다 말한 것을 오늘 이렇게 채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다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성소 내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라고 한 것을 보니 구약 때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흠이 없는 양으로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 위의 대제사장은 매번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고 진행했습니다만은 그도 일생이 끝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제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분, 그분이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어디겠습니까? 지상 위에 성막이 있었지만은 이 성막은 무엇의 실체다?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그곳의 한 그림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매번 잘못한 사람 매번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뤄놓은 그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 한 번 구속함을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아니한 그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지상에서도 염소와 황소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렇거든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성소, 성막,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것이 이 땅 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장소가 펼쳐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길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성막, 그 50m의 동서 길이가 있습니다. 보셨죠? 100규빗이 되면, 이게 100규빗이 메타수로 따지면은 50m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25m, 50규빗인데 25m의 남북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짠 아마를 구리로 걸어 은걸쇠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은 10m입니다. 성막 문은 10m. 즉 성막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들었으면 바깥 세상에 어떤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성막 안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안에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나의 죄를 속하신 구세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막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약간의 성막 공부에 실감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소와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수의 떡상과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15m입니다. 동서 길이가 15m, 폭은 10m입니다. 성소의 남북 길이가 10m. 이 10m의 동서 길이가 15m. 이것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소는 10m에 5m입니다. 지성소는 5m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내에 있는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내에는 떡상, 등대,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떡상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예, 향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50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상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떡상은 가로가 100c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의 크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100cm, 1m지. 그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뭐 웬만한 키를 가지고는 떡상 위에 있는 떡을 함부로 끄집어내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채의 재료도 동일합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대표한 것입니다. 매 안식일에 새 것으로 진열하게 됩니다. 바뀌어진 떡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떡상 사면 주위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턱이 이어져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대접, 숟가락, 병, 유향잔 등으로 보조기구로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놓여진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설병의 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의 그 떡상, 이 떡상의 떡, 진설병, 이 모두를 포함해서 볼 때 진설병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의미, 떡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라 성막에 성소에 떡상 위에 그 떡, 이 떡은 예수님의 살로 상징하고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탈무드에 대한 얘기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게 하였습니다.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은 예수님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떡을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은 먹는 자 아무나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내의 떡상 위에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떡은 내 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란 마을 이름은 떡의 집이라는 히브리어와 그 고울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지명 베들레헴 그렇게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여기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탄생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히브리 어려운 히브리 글자를 씁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bed, 집이란 말입니다. 뜰, 문, 지하, 감옥, 궁전 등을 말해서 bed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레헴이란 말은 식량, 빵, 곡물, 떡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 빵이 나오는 빵이 있는 집, 빵집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예. 이두 말이 합성하여서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곳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이미 지방 이름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죽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영원히 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히 살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저 어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집어주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먹는 자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은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떡, 성막의 성소의 그 떡, 그저 그냥 그렇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 로고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위대하신 분이 창조자가 피조세계에 오셔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올라갑니다. 여기에 그림, 지도의 그림을 보면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왕성했던가를 히스파니아, 루테티아, 비잔티움 이러면서 조금 녹색에 가까운 그림, 얇은 녹색 그림 그려져 있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오늘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장군들이 전쟁을 치루어 로마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곳에 전쟁을 지휘하는 황제의 가장 큰 고민은 작전 지시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노예가 황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적들에게 붙들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전략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황제가 생각하여 낸 교묘한 말씀 전달 방법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머리를 모두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황제의 말씀을 바늘로 찔러서 쓰고 먹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가다가 적에게 붙들려도 비밀이 탄로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게 되면 장군은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게 되면 장군은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았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기에게 주는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사람들은 노예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노예가 올 때 장군들은 이제 황제의 말씀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영접하였습니다. 노예가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노예에게는 메시지가 머리에 찍혀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개 노예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황제의 말씀이 왔다. 황제의 말씀이 어디에? 머리에. 머리를 깎고 거기에 써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므로 내 살을 먹는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자. 그래서 떡상에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성소의 떡상과 예수님 공부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찢겨지시고 그게 흘리신 그 피, 그것을 마시고 먹고 하는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의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본 쓴다면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떡은 예수님, 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은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하신 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그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는다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끼니마다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때로는 간식도 먹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목마를 때 음료수를 마십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 대신 생수를 마시는 그 일을 게을리 했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다시 말을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끝나는 그 순간, 이 지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연결을, 영원 세계를 연결하는 천상의 성막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들리는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그 규례. 성막은, 성소는, 떡, 진설병, 이 모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짓지 않고 단결시켜 버리면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는 그저 물질의 한 그물뿐인 것입니다. 떡상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상에 얽힌 이야기, 탈무드를 가서 보면 탈무드의 비티 야마 38쪽 A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놓았던 진설병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온기가 식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가르모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이 기술을 팔라고 말을 할 때에 가르모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결코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이 무너지고 가르모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돈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때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식어버렸습니다. 가르모가 만든 떡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돌아와 보고 하자 제사장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굶어가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팔지 않은 가르모 가정에 월급을 2배 주도록 한다. 그래서 가르모는 놀면서도 일할 때보다 두 배나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 이란 말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떡을 만드는 기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두어도 식지 않고 파리가 앉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떡을 만드는 기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탈무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목표 좀 하나가 있습니다. 제3성전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서서히 복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재건한 그 성전,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바로 지금 이슬람의 모하멧 사원인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그것을 사원을 헐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60만 명의 건축위원들이 조직하여서 연구하고, 그리고 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설병을 만드는 기술이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설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 일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